안녕하세요. 안두콩 간작으로 심은 강낭콩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강낭콩은 저는 신품종으로 빨간 색깔인 자강을 심었습니다. 언제 심었냐면은 이제 서리 피해를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4월 13일에 파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지금 완두콩 사이에다가 심기도 하고요. 이렇게 안두콩이 심지 않은 그런 곳에서 쭉 이 줄을 지금 강낭콩을 심었습니다. 이렇게 심고 보니까 완두콩과 강낭콩이 서로 햇빛의 경합이 없기 때문에 강낭콩은 강낭콩대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완두콩은 완두콩대로 수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텃밭 이용률을 굉장히 높이고 지금 강낭콩을 7월까지 수확하고 나면 8월에 가을 김장배추들을 이 줄에다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텃밭 이용률을 최고로 높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. 완두콩은 다 이제 수확을 해서 뽑아버릴 거고요. 지금 강낭콩에 6월 달에 해줘야 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부캐죽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애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옆으로 기울 수가 있거든요. 기울이기 때문에 북을 해줘서 밑에서 딱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은 강낭콩이 똑바로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부캐주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. 다음에는 줄띠우기입니다. 이 강낭콩은 한번 쓰러지게 되면 수확량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. 그래서 줄띠우기를 2단 내지 3단으로 해서 이거를 쓰러지지 않게끔 고정을 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어서는 강낭콩은 그렇게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혹간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재활용을 한 두둑이 있을 경우에는 강낭콩 잎이 연두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. 초록빛이 아니고. 그랬을 경우에는 NK복비 추비를 강낭콩과 강낭콩 사이에 일회용 수저로 한 수저씩, 그러면 20g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회용 수저로 한 수저씩 추비를 꼭 이렇게 꽃필 때 해주시면 좋고요. 또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저희 지역은 지금 또 비가 많이 왔다가 한 10일 가까이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6월 달에 해야 할 일 네 가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키셔서 강낭콩도 다수화가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.